핸드폰으로 하는구나, VF도. 아니, 저 휴대폰 할 때도 있고, 뭐, 카메라를 찍을 때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네. 어쨌든 VF을 통해서, 그래서 내일 발매되는 가을이 지난가 봐를 맛보기로. 일절 정도까지만, 1분도 안 되면, 조금만 들려주려고 합니다. 네, 이런 욕심은 전혀 없는 바로 그 노래. 어떻게 하세요? 떨리는데. 떨리죠, 진짜. 왜 이렇게 떨리죠, 이거? 완성이 어제 돼서 오늘 라이브를 하려니까. 이게 근데 사실 노래가 좋긴 해요. 좋고 가사도 너무 애달프고. 결국 같이 작업을 했지만 제가 처음에 음악 스케치를 먼저 하고 종현 씨가 가사를 주도적으로 썼는데 가사를 쓰는 건데 사실 많이 놀랐어요. 왜요? 굉장히 빠르게 쓰고요. 근데 그게 너무 좋고 필리필리 내가 글을 쓰는 건지 그게 나를 움직이는 건지. 심지어 이 가사는 해외에서 쓰더라고요. 워낙 바쁘니까. 침대에 누워서 썼죠. 호텔 침대에 누워서. 네, 검은 팬티로 입으시고. 호텔 침대에 누워서 안경을 가위를 좀 들면서 비전 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비전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구상도 짜면서 멜로디와 가사를 동시에 또 써내가. 아, 좋은 또 스케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대감을 부풀리고 노래 부르는데 별로면 어떡하지? 기대감이라도 부풀려냅시다. 어떻게든 터지게. 지금 한번 저희 불러볼 건데 네. 저희 둘의 커넥션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태욱이라는 기타리스트입니다. 저희 콘서트에서도 함께 해주신 이태욱 씨고요. 오늘 또 메이크업이나 또 이런 헤어 세팅 때문에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 있어요. 조금 스누피 닮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항상 맨날 생각했었던 건데 귀엽게 생겼어요. 저희 멤버 중에 가장 메이크업에 신경 많이 쓰는 화장 잘 안 돼 무대 안 올라가죠. 오늘 마음에 드셨는지 다행입니다. 저희 이태욱 씨와 함께 한번 처음으로 떨리네요. 드디어 소란과 종현이 만났다. 작업한 그 노래, 내일 음원이 발표되는 그 노래. 제가 정말 이렇게 중요한 날 인생에서 최악이거든요, 목 상태가. 근데 사실 가수들은 웬만하면 그 얘기를 안 해요. 좀 안 좋아. 정말 안 하려고 하는데 네, 오늘은 정말 안 좋더라고요. 리허설 때 형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는 종현이가 맞냐며. 사실은 뒤에서 흔초리 한테 때렸거든요. 똑바로 노래 제대로 부르라고. 분명이고 콘서트 끝난 지가 그저께 끝났기 때문에 장기 공연을 그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를 감안해주시고 저는 그거에 전혀 상관없이 제 페이스를 한번 그러겠죠. 나라도 잘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목이 좋더라고 오늘 옆에 오니 아주 날아다니더라고.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적이 처음이야 저는. 날이더라고 날이야. 어쨌든 한번 잘 열심히 잘 해봅시다. 불러보겠습니다. 가을이 살 텐데 가을이
멍하니 전화기만 붙들고 있어.